내 자신의 환경과 내 주위의 환경과 내 주위의 인연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살펴보니까 내하고 뜻맞는 사람도 있다. 그럼 뜻맞는 사람하고는 의논해야 되죠. 내 옆에 그렇게 내가 이게 저내 주위를 이제 먼저 살피는 거죠. 살피고 나서 뜻맞는 사람이 있고 지금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뭐 택도 없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요런 걸잘 정리를 해갖고 뜻맞는 사람은 함께 가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은 조금 밀어놓는 거죠. 전혀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두고 가면 돼요. 요거부터 하라는 거죠. 요걸 살피고 난 후에 여기서 뜻이 잘 맞는 사람이 만일에 있다. 이러면 굉장한 힘이 되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의논해가면서 풀어서 한발 밖에 나갑니다. 나가면 나는 살펴서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살펴야 돼요. 살펴보니까 가정에는 우리가 뭐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시집 장가도 안 갔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시집을 갔다면 만일에 그 남편 집안도 있을 것이고 내 형제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거안 갔다면 내 형제들을 살펴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내가 이 사회로 나서는 데에 뭔가 내하고 뜻이 잘안 맞을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은 조금 이제 두고 이렇게 해서 내하고 잘 맞는 시누이가 있다. 참 의논하지 언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뜻맞는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찾고 뜻이 안 맞는다고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뜻맞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요 옆에가 우유부단하면서 뜻을 못 맞췄던 사람이 싹 다가와요. 우리부터 하면. 그래서 이분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좀더 가족들을 제자리에다가 이렇게 두고 뜻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발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이웃으로 나가죠. 이웃으로 나가니까 이웃의 이런 뜻을 갖다가 맞출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부터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이런 동참을 시키죠. 여기 또이 이웃에서 이런 게 되는 사람들부터 먼저 모아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살피면서 가는 거죠. 이제 사회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힘이 그만큼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회로 나가니까 사회에 뜻맞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지는 거죠. 이분들이 모이면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재미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조금 상기를 해봐요. 과거에 우리가 자라면서 2, 30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각 종파, 종교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논리를 들고. 전부 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불교, 기독교, 도교, 도파, 모든 것들이 그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논리를 끌어내갖고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최고의 논리를, 이 사회에 필요한 논리를 가지고 나왔던 게 사랑과 자비예요.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 거죠.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나왔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 오른뺨을 때니까 왼뺨도 내놓으라고 그래. 참 미련할 때죠. 에?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놓고 참으라고. 그러고 상대를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라는데 이게 택도 없는 지금 생각하면 택도 없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으면 그다음 왼뺨 안 맞으려고 해야 될 낀데. 이걸 내주라 그러고 또 내주고 두뺨다 맞고 어떻게 사랑을 하노? 안 되는 걸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아주 좋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던 거죠. 왜? 우리 진량이 낮기 때문에. 왜? 따질 줄을 몰랐다. 요는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 이념을 우리가 맞이하니까 따질 줄을 몰랐어요. 무조건 좋았죠. 그러니까 이
이게 불교가니까 불교에선 자비를 논하거든요. 한정 없는 자비를. 이거 대단했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비를 논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기라 이게. 이래가 일로 막 쏠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 때 어떤 논리를 가져 들어와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한 것이 조직을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 이래 되는 거죠. 최고의 말을 꺼내가지고 최고의 이론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대가 있었다. 이때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기독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랑을 논하고 거기서 아주 그 좀 높은 거잖아요, 질이. 먹고 살자 이게 아니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다 품어준다 이렇게 하니까 막 전부 다 갔던 거죠. 가니까 그때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면 요 사랑의 논리를 가져놓은 조직하고 우리는 요 밑에 있었어요. 질량이.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 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여기서 뭐라 그래 형제 자매님 가면서 막 손을 잡고 좋아가지고 막 아주 막 밥도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르고 막 그것만 나가면 왜 같은 이념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래 되는 거죠. 같은 생각 같은 이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니까 막 단체가 막 이루어지는데 나가기만 하면 배불러 그냥 막 개인주의에서 단체주의로 가는 중입니다. 요게 어떤 이념이시면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에 요게 이제 그 불교요 하니까 여기도 가니까 막 보살님, 니보살, 내보살 계삼에 손잡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 좋았죠.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꾸준히 가다가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사랑만 이야기하지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슬슬 식는 것이 우리는 지식이 발전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엄청난 질량으로 성장을 할 때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요위에 올라섰어요. 지식인들이. 이 지식 사회가 되는데 굉장히 빨리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라 보니까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지금 너가 사랑을 갖고 막 이야기만 하지 그 안에 사랑의 깊이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런 조직은 방대해졌는데 조직의 힘으로 이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보기에 지식인들이 보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다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종교 쇠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게 매달려 있지만 이거는 매달리는 것이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르켜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아르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논하면서 매달리 갖고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밑에 굴복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빠져나오죠. 이런 일이 생기고 자비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정신세계를 만지는 건 지식인들이 만져야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여기보다 올라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패러다임. 이제 이것이 비교 종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여기에 정법 이렇게 그 이 본문에 모이느냐 하면 그 사랑을 논하던 게 아니고 사랑을 풀어갖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주는 거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 말.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얼마나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자연이 우리한테 그 힘을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진짜 상대를 위하는 것이 뭔지를 바르게 정리해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살면 나는 하늘의 군사가 돼요. 그래서 하늘의 힘을 받아서 일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스스로 일어납니다.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하면 자연이 스스로 모든 걸 움직여서 인재가 필요하면 인재를 네 앞에 보내줄 것이고 모든 것들이 환경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한다.
경제가 필요할 때는 경제를 가진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는 그런데 욕심낼 필요가 없고 그런 걸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면 된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느님의 입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단 올라서야 된다. 올라서야. 지식이 이만큼 발전했듯이 우리가 이 사회를 보는 것도 한 단 올라서야 된다. 그는 구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구호를 파헤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실천하는 홍익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좋은 말은 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깊이를 몰라서 만질 줄을 모를 뿐이지. 이걸 연구하고 이 사회 전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목시켜가지고 이 사회를 앞으로 평화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 홍익 인간 하늘의 일꾼들의 전령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